서광대를 졸업한 29살 재련 씨. 신중하게 옷을 고릅니다. 단정한 치마 정장을 골랐습니다. 오늘 복장은 좀 마음에 들어요? 확신이 없어요. 재련 씨는 지금 회사 면접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서류 심사와 사전 과제, 그리고 1차 면접을 통과해 어렵게 얻은 2차 면접 기회입니다. 결과는 어떨까? 면접 잘 봤어요? 잘 못 본 것 같아요. 왜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잘 본 줄 알았는데. 네. 업무를 얼마나 하고 싶은지, 이 일을 얼마나 하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못 보여준 것 같아요. 재련 씨는 스타트업 회사의 마케팅 분야로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망한 스타트업이라 경쟁률이 높습니다. 네, 프로덕트 매니저로 했을 때는 지난해 하반기 26곳에 지원했지만 25곳에서 불합격했습니다. 딱 불합격이라는 글자만 보고 메일 한 번에 딱 꺼버렸어요. 그걸 마주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회피한 거죠. 결과만 놓고 보면 되게 아쉽고 슬픈데 그거랑 별개로 저에게는 면접 경험 자체가 되게 좋은 기억이었거든요. 인터뷰 촬영 전날 두 곳에서 불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막 울다 잤어요. 집에 오면서도 울고 집에 와서도 막 한 시간 넘게 막 울다가 그래서 지금 좀 눈이 부어있긴 한데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러면서 그러는데 저도 울고 걔도 울고 엉엉 울었어요. 꼭 입사하고 싶었던 데라 속상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답장을 보냅니다. 이 나이 되도록 뭐 했냐 이런 워딩은 쓰지 않지만 나이가 많으신 편인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면접을 딱 세 번 봤는데 세 번 다 들었어요. 그때마다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행정고시를 준비해서 행정고시를 준비했다가 포기하느라고 시간이 몇 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취업 준비생 3명 중 1명은 안정적인 삶을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합니다. 행정고시 1차에 몇 차례 합격했던 재련 씨지만 3년간의 고시 생활을 접었습니다. 위계 질서가 뚜렷한 공무원 조직이 자신과 맞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진로를 바꿨을 때는 28살. 적지 않은 나이 탓에 대기업은 포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취업 준비하듯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그랬으면 진짜 서울대 갔겠다고 막 그러거든요, 애들이. 어떤 곳을 가고 싶다? 연봉은 없는 연봉은 그래도 제가 막 아르바이트하고 과외하면서 막 그렇게 벌 수 있는 돈보다는 더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도 막 200만 원 초반? 그러면 눈이 너무 높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연봉 기준이 너무 높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연봉이 아니면 생계를 꾸릴 수가 없어요. 청년 체감 실업률은 약 20%로 청년 5명 중 1명이 사실상 구직자라는 뜻입니다. 28살 동근 씨의 하루는 늘 오전 6시에 시작됩니다. 마지막 세팅하고 씻어야겠다. 3주 전 그는 직장인이 됐습니다.
의료기기 관련 중견기업에 계약직으로 일하게 된 겁니다. 인사 담당자가 말씀하시길 그 서류 지원자가 약 대략적으로 300명? 200명에서 300명이었는데 저희 동기가 13명 뽑혔거든요. 계약직도 그런 좀 경쟁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지난 1년간 50군데 넘게 이력서를 넣으며 어렵게 들어간 회사입니다. 최근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면서 그는 취직을 서둘렀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프시니까 빨리 양보 제가 원하는 곳 아니더라도 빨리 취업을 해서 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좀 생활비에 좀 보태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팍 들어가지고 출퇴근길 버스 안에서도 동근 씨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네, 1년 뒤에는 정규직 평가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목표는 일단 정규직 전환이죠. 사람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제가 자칫 실수나 잘못하면 금방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계속적으로 공부는 할 것 같습니다. 청년 첫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가 1년 이하의 계약직입니다. 불안정한 계약직 신분을 벗어나려면 주경 야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동근 씨에겐 다른 꿈이 있습니다. 은행원이 되고 싶지만 문턱은 높았습니다. 그 은행을 갔었는데 거기서는 다대다로 이렇게 봤었는데 좀 또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픈데 근데 또 제가 노력 부족이죠. 뭐 변리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자격증이 좀 CFA 그런 자격증이 있거든요. 좀 높은 고층인 자격증을 막 취득했더라고요. 몇몇 분이. 그래서 듣는 순간 되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난 소심해지는 거예요. 작아져가지고. 그는 면접관이 한 말 때문에 눈매를 교정하는 성형수술도 했습니다. 너 가만히 왜 이렇게 화났냐? 뭐 안 좋은 일이냐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면접장에서 들었어요? 그거. 네, 면접장에서 들어가지고 저기 이동근 지원자 뭐 어디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화났냐? 화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평소대로 그냥 밝고 평범한 애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거는 내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안동이 고향인 재련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고향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친구도 취업 준비생입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늘 취업 얘기가 빠지질 않습니다. 이번에 낸 거 어떻게 됐어? QA랑. 하나는 불합격, 하나는 소식 없고. 근데 솔직히 무서우니까 연락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지. 막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다른 사람들 더 스펙 엄청 많고 그런데. 자격증을 내가 몇 개 갖고 있냐, 내 점수가 몇 개, 몇 점이냐 상관없이 남들 다 하는 일을 나는 안 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자괴감이 너무 커. 단군 1회 최대 스펙을 자랑한다는 90년대생답게 다른 친구들의 스펙은 더 쟁쟁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잖아.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 뭐 경비 아저씨도 일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어디든 들어가고자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사치스러운 고민을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동근 씨의 친구들도 다 취업 준비생입니다. 야, 왠지 잘 보고 왔나? 웃지 마. 왜? 그런 거 보는 거 아니다. 면접을 보고 온 친구가 면접비 3만 원으로 밥을 산다고 합니다. 면접 어디 갔더라? 현대 비엔디스티. 아, 현대가 아 현대였구나. 어, 그거 되게 좋은데다 이거. 좋지. 현대 사교육. 그거서 몇 명 뽑는데? 그게 나와 있나? 그거는 안 알려줘. 형들 1년 취업 준비 얼마나 했지?
한 25 졸업했으니까 2년? 나도 한 3년 정도 했지. 3년? 어, 3년 조금 넘은 것 같아. 네가 언제 졸업했지? 나 19년도 2월? 친구들은 2, 3년째 대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계속 대기업을 넘는 건데? 연봉 때문에? 연봉도 연봉이지만 그래도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더 좋지 않을까? 복지도 좋고. 복지도 훨씬 좋지. 대기업을 한번 들어갔다가 또 대기업을 들어간 거는 어렵지 않아. 근데 중소기업에 있다가 대기업 들어간 건 좀 힘들어. 중소기업에 있다가 대기업 들어가면 힘들다. 왜냐면 중소기업에 그런 경력이 쌓이기. 그래도 나이 제한이, 그래도 대기업은 나이 제한이 걸려있어. 맞지. 보통 8까지 잡혀있거든.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졸자의 취임은 대기업의 약 60%. 격차가 매우 큽니다. 초기에 노동시장에서 어떤 소득을 갖는 일자리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살면서 그 격차들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일자리를 갖느냐에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취업기간을 계속 늘려서라도 더 괜찮은 일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대규모 인원 선발의 창구였던 대기업 공채가 사라졌다는 건 곧 채용 규모 감소를 뜻합니다. 그런데 90년대생 대학 졸업자 수는 이전보다 더 많습니다. 안정적이고 연봉이 괜찮은 이른바 좋은 일자리라 불리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은 취업자의 약 16.5%에 불과합니다. 그 좁은 문을 뚫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좋은 일자리라고 표현하는 5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비율을 좀 보면 한 99년도에만 하더라도 한 32%가 20대였어요. 근데 최근에 2019년 정도에 봤을 때 20대 비중은 19%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일자리에서도 20대의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에서 20대의 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 낮은 임금이라든가 불안정한 노동들이 상당히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 90년대생들은 정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대학을 갈 때 그다음에 졸업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끊임없이 경쟁하는 저기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그리고 승자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져가게 되고 다수의 패자들이 존재하는 좋은 일자리를 결정짓는 출발점은 대학입니다. 취업에 유리한 대학과 학과에 가려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수능을 보는 것도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수능을 네. 몇 번 보셨는 것 같아요? 네 번 봤죠, 네 번. 되게 쉽지 않잖아요. 정시 실력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투자하는 것 대비 얻는 안정감이 투자할 만하다 생각을 해서 연구원이 하고 싶은데 진짜로 서울대 들어가면은 제가 꿈을 잃더라도 뭐 서울대 입고 나오면은 취업해가지고 뭐 좋은 기업 적당한 기업 취업해서 대출해서 뭐 집 사고 뭐 대출금 갚고 명예퇴직 당하고 이러고 살면은 그냥 평범한 생활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당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몇 년도 하더라도 서울대 가는 게 어쨌든 미래에 안전하다. 근데 이제 뭐 잘 모르긴 하겠죠, 이제는 좀. 희망은 없죠, 저희는 일단은. 아무도 돈을 모으지 않아요, 제 친구들 중에. 다 주식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비트코인 하거나. 그래서 안 잘리게 쭉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아야겠죠. 명예퇴직 안 당하고. 지난달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47만 명 줄었는데 외환 위기가 서울대생에게도 취업난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른바 이 이미 어느 정도 보험이 돼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지. 그 우리 때는 진짜 지원만 하면은 삼성이든 뭐 대우든 하나든 웬만하면 다 갈 수가 있었거든. 지원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원서만 하면은 그만큼 이제 일자리가
이제 넘쳤다기보다는 이거 많았어. 굉장히 많았고 많았고 좋은 세대를 하는 거야. 운이 좋지 아주. 그래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구나. 아주 운이 좋지. 그렇게 취업 걱정은 없었던 거고 이제 기존 세대들이 이제 나아갈 길들을 제대로 안내를 가이드를 못 하고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해 해야 되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에 전혀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끌어가지도 못할 망정 이제 끌려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물, 그 부산물이랄까? 그것들이 결국 청년들한테 직격탄을 날리는 거거든요. 청년 실업은 IMF 외환 위기에 뿌리를 둡니다. Thank you very much. Congratulations, Mr. 요즘 대학 졸업 예정자들에게 취직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식 사원도 아닌 인턴 사원을 뽑는데 지원자가 구름같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20대 청년 실업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청년 실업자 수가 무려 100만 명. 청년 실업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더 나빠졌습니다. 제조업 일자리까지 줄어들면서 어느새 청년 실업은 불치의 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